안녕하십니까. 한의학인문TV 강의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12편의 마지막 주문. 12편하고 또몇 개, 14편까지인가 거의 숙이변조증에 관한 글이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은 계속 반복적인 얘기예요. 예, 앞에서 나온 폐위폐홍하고 또 다른 시각에서 말을 한 거지만, 폐홍이라고 하는 병의 그전 단계의 어떤 질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자, 오늘은 마지막에 짧고 간략한 거. 이것도 이와 유사한 조문이 금괴 유략에서만 최소한 더세 번에서 길게 보면 다섯 개 반복된 글이에요. 예. 먼저 갈증이 있고 뒤에 구토하는 한다. 그러면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가 있죠. 먼저 구토를 하고 뒤에 갈증이 있다. 그러나 이런 경우가 있죠. 먼저 구토하고 뒤에 갈증이 있는 것은 병증이 해소되려고 하는 거다.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죠. 근데 먼저 갈증이 있고 뒤에 구토하는 경우는 뭐냐? 수정 심화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이 갈증이 주증인 것 같지만 갈증만 가지고 수정 심화라고 할 수가 없죠. 구토를 수반을 했을 때 수정 심화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비교적 짧은 글이지만 이건 그 나름대로 그 이유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이것은 음가에 속하니 이런 경우는 소바나 복령탕으로 치료한다. 뭐 조문 간단하죠. 그런데 여러분 수정 심화하고 음가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예. 자꾸만 이렇게 변형시킨 거죠. 이것은 뭐큰 틀에서 봤을 때 음가다. 이런 거는 구체적으로 수분이 심하여 숙이의 어떤 그러한 그 증상이 있을 경우에 갈증을 일으키면서 구토를 일으키기도 한다. 이런 식으로 어떤 그 해석하는 것이 예, 좋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의 요런 조문이 그만큼 많이 나왔다는 것은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것은 맞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금괴 요략이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했을 때 중경서와 금괴 요략 그 금은사대가 이전에 어떤 그 대표적인 우리 한의학의 초기에 발생된 어떠한 그 의안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것을 부정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예, 저도 이렇게 따르고 있기 때문에. 예. 왜냐면은 우리가 보통 이런 경우, 예, 굳이 소바나 복령탕을 뭐 외우지 않더라도 이런 경우, 그냥 항상 말하는 대로 사군자탕에다가 이진탕을 같이 합방해서 써면은 예, 굉장히 좋은 효과를 거둬들일 수 있다는 거, 그거 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문제는 그 갈증이 문제인데 갈증이 발생되는 원인은 두 가지가 있다. 예, 굉장히 많겠죠. 근데 크게 봤을 때두 가지가 있다. 그것은 뭐냐면은 열로 인해 가지고 열이 이에 있을 때 열로 인해 가지고서 진액이 열사에 소모되는 경우 이런 경우 대표적인 처방이 뭐냐면은 소시오탕, 백호탕, 주교석고탕, 그 다음에 조의승기탕. 예, 이렇게 조의승기탕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예. 열로 인해서 갈증인 건 대표적이죠. 그러나 수정 심화로 인한 경우, 수정 심해가 수기가 발작되어 가지고 갈증을 일으키는 경우 있다 그랬잖아요. 대표적으로 오령산 여기 나온 대로 복령반하탕 더 나가서 진무탕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예, 갈증을 해소하는 좋은 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케이스라고 하는 거는 갈증이 유발되는 경우는 그야말로 진액이 부족해서 물을 마셔야 되는 경우. 그러니까 청화지재를 써야 되는 경우. 그리고 반대로 숙이가 우리 몸에 너무나 많이 정체되어 있어가지고서 숙이 발작에 의해서 갈증이 유발되는 경우. 대표적으로 오룡산. 복령 반하탕 또는 절영탕도 있을 수가 있죠. 예.
그리고 진무탕 이런 것도 전부 다 갈증에 쓴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의정부감의 우의가 한말 중에 저는 아주 굉장히 좋은 말도 인용을 하고 굉장히 잘못된 것도 인용을 해요. 왜냐하면 좋은 거는 그것을 그 의미를 조금 더 개발해 가지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고, 너무나 그안 맞는 경우는 우리가 그 조문을 통해 가지고 해석을 통해 가지고서 경각심을 가져 가지고 맹목적으로 예전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따라갈 필요는 없다. 자기 주관을 세울 필요가 있다라는 뜻에서 좋은 글도 인용을 하고 아주 문제가 있는 글도 인용을 하는데, 저이 경우는 비교적 좋은 글이기 때문에 선갈 후구자는 본래 구토증이 없다. 왜냐면 이렇게 보통 갈증을 있는 거는 진액이 부족한 경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구토를 하네. 그것은 뭐냐면은 가려움수로 인해 가지고서 물을 많이 마셨는데 정체가 된 거죠. 그래가지고 도리어 상역하는 경우, 이것은 음과에 속하니 이 말도 또한 뭐 어느 정도는 이치가 타당하다, 이럴 수도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예. 수정심화와 차서음과는 동의반복어예요. 예. 글 쓰는 데 있어서 동의반복한 거예요. 이것은 결국 뭐냐면 병인 문자다, 이런 거는 대체적으로. 이건 증상이 아니잖아요. 수정심화나 차서음과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사견이죠. 예. 사견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견이 비교적 그래도 타당하기 때문에 처방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조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아,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파악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본래 조문은 뭔가 이렇게 빠져 있고 생략되어 가지고 이 조문만 보면은 선갈 후구 소 반아 복령탕 주지 불과 이와 같을 뿐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선갈 후구를 보고 과연 이렇게 우리가 처방을 쓸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어렵죠. 근데 왜 이와 같이 돼 있느냐면은 이게 아마 그 이렇게 전사되는 과정 중에서 이렇게 저 글들이 이렇게 전수되고 베껴 쓰는 과정 중에 빠진 수도 있고, 이 조문이 여러 차례 나오기 때문에 그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요 조문만 봤을 때는 여기다가 이 동의 반복어를 쓴 이유는 장차 후세 사람이, 우리 같은 사람들이죠? 그 처방을 얻지 못할까 근심이 돼서, 이에 수정심화 차소음가라는 것을 몰래 조문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은 거다. 이게 찬입이라는 어떤 경우는 참보라는 것도 있죠. 허, 실, 요런 식으로. 글자 하나를 이렇게 보충해서 집어넣는 거. 그런 걸 참보라 그래요. 또는 위탁. 내경의 설을 마치 저걸 해가지고서 꾸며서 올리는 거, 누군가의 명성을 이용해서 글을 합리화시키는 거, 그걸 위탁이라 그래요. 그리고 전도라고 하는 거는 뭐 앞에 글과 뒤에 글이 뭐랄까 뒤집어져 있는 거, 권략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빠져 있는 경우. 그러니까 중경서와 금계유락에는 찬이, 참보, 위탁, 전도, 권략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글을 보면서, 그래서 제가 항상 이것도 뭐 한두 번 얘기한 건 아니니까 그 증상을 근거를 해야 된다. 나머지는 증상 이외의 것은 하나의 누군가의 사안이다, 사견이다. 나머지 것은 증상 이외에는 증상 이외의 글은 모두 사견이다. 사견이다 하더라도 받아들일 만한 것은 받아들이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은 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 사람이라고 그래가지고, 다, 물론 대가들이죠. 이런 뭐,
글이나 글 정도 쓸 정도 되면은 어쨌든 간에 대가예요. 그 당시 그 저기에서 우이나 뭐 누가 됐던지 간에 그 소위 말해서 그 수나라 이후서부터 전부 다 나름대로 글쓴 사람들은 어느 정도 그 이치에 그런 나름대로 그 통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가라고 할수 있어도 사람은 완벽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허점을 가지고 있고 자기가 어떤 분야에 잘하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못하는 분야도 있고 밝은 부분이 있는 반면에 부족한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중경서 같은 경우는 비교적 완만하게 모든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하지 못했던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나름대로 이치가 다 통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볼때 너무 지나치게 그 이제 뭐가 어렵냐면은 그런 게 어려워요. 그러면 어떤 그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고전을 읽는 데 있어서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이 기준을 한 번에 세우기가 어렵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도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은 예, 분명히 우리가 고전이라 하더라도 판단할 수 있는 그 안목이 저는 생긴다고 봅니다. 오늘로서 12편 그 조문은 모두 예, 마치